마모가 심한 왼쪽 인공연골을 새 것으로 교체하고 뼈 이식도 함께 할 예정이다. 재수술의 경우 주변 연구조직과 유착이 많고 뼈가 약해진 상태라 조심하고 신경 쓸 것들이 많다. 이때 꺼내든 것이 이강석 씨의 인공연골. 군데군데 찢어진 데다 마모 상태가 심하다. 아주 닳아가지고 굉장히 얇게 돼 지금 좀 꺼내면서 파손을 됐지만은. 이것을 새로운 인공연골로 바꿔주면 정상적인 관절 기능을 할 것이다. 우리 사람의 연골하고 모양이 비슷하게 생겼죠. 그래서 이걸 집어넣어서 반대편에 베어링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인공삽입물은 마모나 파손 등으로 재수술을 하는데 최근 수명이 길어지는 추세다. 인공관절의 수명이 길어진 데는 재질이나 형태 그리고 기술 발전이 기여한 바가 크다. 우리 몸의 친화적인 재질이면서도 마모가 최소화되는 형태로 발전하면서 현재 인공관절의 수명은 평균 20년으로 늘어났다. 이제 남은 것은 뼈 이식 수술. 빵가루처럼 생긴 것이 이식할 뼈다. 확대해 보면은 우리 저 사람의 그 뼈에 이때 이식할 뼈가 내 몸에서 잘 자리 잡도록 환자 본인의 혈액을 섞어준다. 손실된 뼈 부분에 이식을 하는데 뼈 손실은 인공관절이 마모되면서 생긴 이물질이 뼈를 녹이는 현상 때문에 생겨난다. 소실된 부분에 뼈 이식을 하면 결손된 부위를 채워 뼈가 튼튼해지고 인공관절을 강하게 유지시켜준다. 긴장되고 힘들었던 5시간의 재수술. 수술 전과 달리 유 교수의 표정에 여유가 느껴진다. 이 여유는 그가 최선을 다했다는 신호다. 진료와 수술만으로도 24시간이 모자란 유 교수. 그래도 혈우병 환자에 관한 일이라면 그는 늘 발벗고 나선다. (2008) 동아시아 혈우병 포럼에서 유명철 교수는 혈우병 환자 사례를 발표하고 혈우병 환자에 대한 정형외과를 비롯한 의료계의 관심을 널리 알리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학문적 연구뿐 아니라 유 교수는 매달 혈우재단을 방문해 무료 진료를 한다. 벌써 14년째다. 혈우병 환자들은 대부분 잦은 출혈로 관절이 망가지기 쉬운데 치료를 받을 데가 없는 게 현실이다. 이렇게 시작한 인연으로 혈우병 환자들에게 유 교수는 든든한 주치의가 되어주었다. 오른쪽 무릎 인공관절 한쪽도 55세의 최중식 씨. 그도 혈우병 환자다. 받아주는 곳이 없어 수술을 미뤄왔다. 뭐 수술한 데는 자체만 해도 이게 큰 저거죠. 뭐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게 다른 무슨 내과로 이 속에서 수술할 일이 있으면 그냥 수술 못하는 거죠. 뭐. 예, 그렇죠. 근데. 다들 거리는 혈우병 환자 수술을 유 교수는 거의 도맡다시피 한다. 애정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인공관절 수술 후 감염 위험은 1%. 우주복 같은 수술복 착용은 작은 감염 위험도 차단하기 위해서다. 최중식 씨의 고관절 상태는 심각하다. 그의 병명은 혈우병으로 인한 관절염. 잦은 출혈로 연골이 파괴되면서 생긴 아주 심한 관절염이다. 관절이 다 못쓰게 된 지금 마지막 선택은 인공관절 수술뿐이다. 혈우병은 불치병에서 관리 가능한 질병으로 치료의 흐름이 바뀌고 있지만 수술 시에는 특별 관리가 필요하다.
인공관절 수술은 똑같이 진행되지만 수술 전 혈액 응고제를 주사한다. 비구컵이 들어갈 자리를 깎아내고 나사못으로 비구컵을 단단하게 고정시켜준다. 아이들 원 그런 것들 비구 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컵 같이 생겨 있죠. 새로운 베어링은 이제 그의 몸에서 연골 역할을 해줄 것이다. 한편 이 시간 마음 졸이는 또 한 사람. 그의 부인은 수술장 밖을 떠나지 못한다. 좀 더 일찍 해주지 못한 미안함 뿐이다. 지속적으로 계속 나빠지고 있는 거예요. 뭐 갑자기 힘든 일보다는 지속적으로 자꾸 나빠지니까 안 나가게 되잖아요. 안 나가게 되니까 우울증도 생기고 활동을 해라 해야 활동을 못하니까 마음이 힘나지 않고 그러니까 자꾸 그런 게 생기는 거죠. 그 일종의 합병증 같은 거죠. 아직 수술은 계속 진행 중이다. 젊은 나이에도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했던 그의 낡은 고관절이 새 옷을 갈아입는다. 맞물림도 제법 자연스러운데. 마지막으로 탈골시킨 인공관절을 원위치시키면서 운동각도를 체크하면 수술은 끝난다. 잘 끝났습니다. 우리가 수술 전에 모든 계획했던 대로 그 관절의 크기라든지 관절의 형태라든지 그 삽입하는 각도라든지 이런 걸 전부 다 계측을 했는데 만족스럽게 아주 잘 들어가 있고 또 수술 후에 관절 범위를 운동시켜 본 결과 전혀 수술 전에 움직이지 못했는데 아주 많이 움직이고 해서 수술 후에 이제 물리치료, 재활치료만 열심히 하면은 관절 잘 쓸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수술 직후 최종식 씨는 회복실에 있다. 마취가 깨어나길 기다리는 중이다. 반가운 마음에 한달음에 달려온 사람은 역시 가족들이다. 웃네. 그러니까.